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바로 얼음 송어 낚시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겨울 되면 한 번쯤은 꼭 해봐야 되잖아요. 이제 분위기도 좋고 얼음 송어 낚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더도 말고 현장에 가서 바로 설명드리면서 저 같은 초보도 어떻게 해서 잡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담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아침 우선 일찍 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와, 근데 지금 보이시나요? 영하 13도입니다. 지금 체감상 너무 추운데 살 뚫고 들어올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 아, 이게 줄이라고 합니다. 오, 그래도 완전 평일 월요일인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꿀팁, 일찍 와서 줄을 잘 서서 포인트를 잘 잡자. 드디어 표를 사고 입장을 합니다.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줄 서 계셨던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구멍들이 많이 나 있는데, 보통 세 번째 꿀팁, 자리를 굉장히 잘 잡아야 되는데, 이 송어나 이제 연어들, 그리고 산천어들은 회어성 어류라서 이렇게 구석진 곳을 뺑뺑뺑 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주치려면 구석진 곳을 해야 된다고 해요. 이런데 좋다. 아, 얼었어. 니가 많이 나오는가. 이렇게 끼는 거 맞아? 그냥 같이 보내줘. 여기가 왠지 느낌이 좋아요. 저 진짜 완전 초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저기 익숙한 목소리 들리지 않아요? 저쪽에 어부님이랑 청년 어부님 같이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송어 청년 어부입니다. 송어 청년 어부요? 오우, 액션 장난 아닌데요? 몸이 안 움직여. 바로 옆에 또, 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이네요. 아, 부르님. 네. 해외 좀 그만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 해외 중독됐어. 아, 부럽다. 자, 안녕하십니까. 히트TV 보거입니다. 네. 아, 오늘 어때요? 조짐 좋아요? 아, 오늘 2023년 네. 어복 충전해 왔으니까. 네. 대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 낚시대 완전 송어 전문인데요, 이거? 아, 전문가죠. 장비는 질 수 없지. 아, 여러분들. 든든한 지원군도 있겠다. 오늘 첫 채비는 수푼이라는 걸로 한번 해볼 겁니다. 물에 넣고 흔들면은 아픈 물고기처럼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할 거예요. 제가 풀어볼까요? 와, 진짜 고기가 있네. 오, 소라님 생색 너무 좋아 지금. 그러니까, 와. 어, 교통사고 아니에요 이거? 너 어떻게 빼지? 머리를 잡고 빼야 돼. 오, 야.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잡으셨는데 배에 걸렸네. 형님, 구출 작전 해주세요. 내 손을 희생해서 해도 되나요? 아, 잠깐만. 아니, 이거 제 거 드릴게. 예? 아, 해줄까봐. 아,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저 하라고요? 네, 컬러 까셨네, 오늘. 잠깐만. 컬러. 아, 잠깐만. 이거 잘못하면 끊어지니까 꼬리가 이쪽으로 좀 오면 좋은데. 손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는. 그렇게 잘.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 꼬리를 잡으려고 하면 얘가 힘줘서 피해요. 제가 또 같은 물고기끼리 알거든요 이게. 그쵸. 야 친구야, 형 왔다. 야 가만 있어. 근데 어떻게 배에 걸렸지? 와. 축하드려요.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옆에 계신 분이 잡으셔서 기분 좋다. 희망을 본 거죠, 희망을. 아, 기분 좋다. 여러분, 지금 스폰으로 한 20분째 하고 있는데 입질 반응이 없어요. 채비를 한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만 있으면 9시에 방류를 한대요. 이 방류를 할 때는 이 송어들이 근처에 있는 뭐 채비는 다 물기 때문에 방류하는 구멍 근처에서 하는 게 팁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이쪽에다 방류할 계획이라서 오신 분들이 점점 몰리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방류하기 위해서 무지개 송어를 여기서 풉니다. 와.
제가 놀게요. 빨리 이제 옆에서 흔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와, 이제 방류한다. 자, 방류. 흔들어 봤을 때 이제. 오, 벌써 나왔어요? 와, 여러분, 방류 타이밍 잘 잡으시면 됩니다, 우선은. 자, 저기 보시면 제 거 웜 보이시죠? 되게 깊숙하게 넣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가라앉질 않아서 그게 좀. 오, 저기 히트! 우와, 나온다! 오! 야, 신기하다. 오, 보거씨! 아, 여러분, 지금 보거씨가 한 마리 잡았어요. 와, 이게 바로 뿌찌개 성어입니다. 여기 색깔이 명롱하죠? 야, 크기는 그래도 한 30은 넘네요. 보거씨 역시 낚시 유튜버. 인정? 아, 야, 여러분, 저도 잡아야 될 텐데요. 방류를 했거든요. 지금 절호의 찬스인데, 지금 입질이 오지 않고 있어요. 그게 좀 아쉽네. 그래도 계속 해보겠습니다. 어, 너무 추워. 물어라. 오브언니 글로 갔어요. 저는 지금 채비 여러분들 지금 스푼으로 다시 변경했어요. 웜했다가 스푼. 자, 여기 매점에 보면은 간식거리도 좀 팔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 커피숍 하나 먹고 해야겠습니다. 오, 귀여워. 어, 따뜻해, 쿠키야. 아이고, 따뜻하다. 만지고 있어야지. 아, 감사합니다. 갑오징어. 입에 달라붙는다. 와. 와. 쫀쫀해요, 쫀쫀해. 하나 더 먹어야겠다. 와. 자, 여러분들, 몸도 녹였겠다. 이제 2차전입니다. 아, 자, 여러분들 1차 방류는 실패했고 중간에 계속 하긴 했는데 안 돼가지고 2차 방류를 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양식 무지개성어거든요. 근데 가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이거 무지개성어는 우리나라 토종이 아닙니다. 외래종이죠? 이게 미국이랑 캐나다가 원산지일 거예요 아마. 와, 나한테 좀 잡혀줘 제발. 방류! 이때다! 빨리 하자! 맞아, 맞아, 빨리 할래! 여기, 빨리! 와! 부럽습니다! 우리 뭐예요? 바로 옆자리에서! 아, 저 구경하고 있어요! 와, 부럽다! 축하드려요! 아, 바로 옆자리인데, 여러분! 야, 이게 다 같이 이렇게 즐기면서 하니까는 재밌네요. 서로 응원해주고 있어요. 네. 어, 왔는데 지나갔다. 아, 너무 세 마리 지났어. 너무 위에 있었어 이게 얘들이. 지금 얘네 퇴근 시간이어가지고 물 밀듯이 밀려오는데 이때 잡아야 돼요. 아니 얘네가 너무 빨리 너무 빨리 움직이면 안 돼. 대기. 너무 위에 있어요 지금 송어들이. 너무 빨라요. 있잖아. 천천히. 아, 위에 있어요. 좀만 올려야겠다. 오, 아, 방금 어, 쳤는데. 아, 오, 친다. 오, 공격한다. 공격해. 오, 잡다. 아, 아. 와, 여러분 지금 방금 애들이 막 공격을 엄청 해요. 잠깐만요.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 입질이 오니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오. 잡았다. 오, 올려. 올라와라. 야, 크다 이거는. 낚시 식구만. 야, 뭐에 걸린 거야 이거? 아까 빠지고. 야, 얘 색깔 이쁘다. 저도 한 번만. 와, 또 잡았어. 길이 눌러. 오. 크다.
어린 애들이 더 잘해. 나 좀 알려주라. 야, 크다. 우와. 너 할 수 있어. 야. 리액션. 우와. 오, 진짜 왔다. 우와. 오, 저 송세권 한번 해봐야겠다. 아, 송세권 임대 갑니다. 임대. 저 한번만 봐. 이 말이 있었어.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애들이 공격할 때 되게 재빨라지네요. 그 여러 마리가 한 번에 같이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경쟁했어요. 네, 아까 경쟁했어요. 자, 여기 보이시죠? 방금 송어 한 마리가 지나갔는데 생각보다 위쪽에 있네요. 그래서 안쪽을 보고 송어가 어디 있는지 파악한 후에 이 수심을 맞추면 될 것 같아요. 바닥에 많을 때도 있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채니 형님도 오셨는데 형 괜찮아요. 여기 뱃살 붙었다니까요 지금. 내가 전화해서 제가 괜히 잡았다 그래. 자, 푸른님 어떡해요? 저 빠진 방법 없어요? 어, 빠졌다. 푸른님 어떡해요? 아, 한 번에 떠야 되는데 진짜. 확실하게 보고 넣어야 돼요. 저는 보여요. 아, 그래요? 들어갔을 거예요, 제발. 어, 들어갔다. 들었어? 오케이, 오케이. 잡았다. 와, 다행이다. 와. 잡았어.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한번 볼게요. 아, 우와, 처음 봐요. 이것도 이제 꼬리살 쪽이 액션이 좀 나오고, 네. 이제 애들이 한 번에 덥석 물기가 좋은 웜이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꼭 잡고 싶다고 했더니 친절하게 알려주시네요. 여러분, 모를 때는 물어보세요. 여기 낚시터 오셔서 관계자분들에게 물어보시면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자, 좋아요. 제발 잡자. 이렇게 좋게 다 알려주셔야 하는데 못 잡고 핸드폰 물에 빠지고 난리도 아니다 오늘. 아, 여러분 핸드폰 다시 살렸습니다. 물 빼고 말리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죽었어 이 송어 자식. 다들 죽었어? 와, 야 진짜 크다. 이렇게 들어봐봐. 이렇게 들고 사진 찍어. 야, 멋있어. 야, 낚시는 인증샷이야. 잡았다 옆에. 오, 아 맞았다. 오, 잡았다. 아, 뭐야 이거 뭐야? 뭐 걸렸어요. 물고기 맞는 거 같은데? 이거 뭐야? 물고기. 아! 드디어 잡았다. 와, 여러분. 드디어 잡았습니다. 와, 지금 다 가시고 몇 분 남으시고 천희 형님이랑 그리고 옆에 여기 카페 회원님이라고 들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잡은 무지개 송어입니다. 와,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는데 노제에서 한번 잡은 적은 있거든요. 계류에서. 와, 오, 심. 와, 진짜 끝까지 하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서든 잡히네요. 신기합니다. 손님 보이시나요? 이제 안 보이기 시작했어. 어, 나 바지 붙었어. 아, 진짜요? 바지 진짜 붙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부 형님이 시간은 없는데 채비가 뜯어져서 제가 들여서 저는 지금 서 있는데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와, 여러분들 오늘 진짜 다사다난했던 하루였습니다. 새벽부터 지금 저녁 6시까지 했는데
오늘 보거씨가 진짜 많이 잡으셨고 여기 형님들도 진짜 많이 올리다가 다 끊어져서 못 잡았지 입질은 진짜 많이 봤거든요. 와, 무튼 오늘 재밌었어요. 보거씨 진짜 낚시 유튜버 맞네. 어깨 커졌네. 재밌었어. 아이, 거기서 낚시하시면 되잖아요. 연못에서 낚시하려고. 에이. 아이, 아유, 오버행님도 오늘 너무 아쉬웠어요.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 것만 해도 다섯 번 이상 끊어졌어요. 진짜 한 여섯 번은 끊은 것 같아요. 열두 마리 잡아야죠. 다음에 많이 잡을 겁니다. 네, 배로 잡아야죠. 자, 오늘 그래도 핸드폰 물에 빠지고 송어 잡고, 이건 눈 때문에 지금 눈이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영하 14도여서 바로 냉동됐습니다. 저도 뭐 한 마리만 가져가서 우리 고나랑 저랑 좀 회 떠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잡아서 먹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지금 맛있게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떼어지지도 않을 정도로 다 얼었어요. 이런 영하 15도의 힘인가? 너무 단단하게 얼어가지고. 소리 들리시나요? 이게 뭐예요? 아빠가 이거 썰어줄라 했는데 지금 얼어가지고. 어? 슈퍼푸드 내가 지금 못 줘. 어떡하니? 별래? 자, 무튼 여러분들 한 입이라도 지금 먹는 거 바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싹 얼어서 이거를 회로 먹지 못할 것 같고 나중에 탕으로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튼 오늘 제가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좀 힘들었지만 너무너무 즐거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제가 잘 잡진 못했지만 제가 드린 팁을 꼭 이용해서 여러분들 재밌는 겨울 낚시, 얼음 낚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